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3과 리더처에 대한 이 15번 지문과 또 16번 지문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The Lover of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뒤에 나오는 요거 있죠. 요 내용에 대한 애호가라는 얘기예요. 애호가. 요거에 대한 애호가. 즉, 문학 애호가죠. 문학 애호가는 가지고 있대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약을 가지고 있죠. 메디슨을. 뭐에 대한? 슬픔에 대한 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슬픔에 대한 약은 어떤 약이에요? 뒤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죠. 꾸며주네요. 선행사가 뭘까요? 슬픔이에요, 약이에요? 약이죠, 그죠? 약, 그죠? 의사가 주는 건 약이죠. 그래서 어떤 의사도 줄 수가 없는 거죠. furnish 하게 되면 제공하다고. 그죠? 어떤 의사도 제공할 수가 없는 슬픔에 대한 약을 문학 애호가가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can always transmute예요. transmute가 바꾸다, 변화시키다죠? 바꾸다, 그죠? 바꾸다, 변화시키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다, 변화시키다는요, 항상 뒤에 대체로 a into b의 형태를 쓰여요. 이게 이제 상태 변화의 into라고 하거든요. into의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디 어디 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전치사를 공부할 때 사전을 한번 검색을 하시고 그 전치사의 의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나올 때마다 이 전치사를 찾아보면서 한 번씩 쭉 읽는 게 영어 공부 방법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바꾸다 할때 항상 A into B거든요. 여러분, change 아시죠? change. 예, change도 뒤에 이렇게 A into B의 형태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A를 B로 바꾸다. 여러분 아시는 수거 중에 turn A into B도 있죠? 예, 이것도 A를 B로 바꾸다고. 그리고 transform, 그죠? transform A into B입니다. 예, 다 A into B고, 이때 into가 무슨 변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into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그는 누구예요? 문학 애호가죠? 문학 애호가는 그의 고통을 뭘로 바꿔요? something으로 바꾸죠? 근데 그 something을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죠. 뭐예요? 귀중한 무언가. 그리고 lasting이니까 아주 영속적인, 지속적인 무언가로 바꾼다는 거죠. 고통을. 자, none of us예요.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그죠? 이 세상에서 can expect예요. 기대할 수 없다죠. To be very happy예요. 매우 행복하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자, proportion이죠. 이거는 비율이죠, 비율. 그죠? 근데 뭐의 비율이에요? 뭐의 비율이죠? 예, 행복의 비율이죠. 행복의 비율. 근데 뭐에 대한 행복의 비율이에요? 불행이죠, 불행. 그죠? 불행에 대한 행복의 비율은, 그죠? 비율은 어디에서? In the average human life죠? 그 보통 인간의 삶에서, 그죠? 불행에 대한 행복의 비율이, 동사가 이거죠. has been estimated예요. 평가되어져 왔다. 뭐로써? something, 무언가로써죠? 근데 그 무언가는 뭐예요? less than one third죠. 3분의 1보다 더 적은 무언가로 평가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에 대한 행복의 비율이 3분의 1보다 더 적다고 그렇게 평가되어져 온 겁니다. 자, no matter how는 이거는 양보절이죠. 비록 뭐뭐일지라도예요. 비록 건강하고 또는 강하고 또는 fortunate니까 이게 이제 운이 좋은 거죠. 예. 너가 아무리 건강하고 강하고 운이 좋을지라도, 그죠? 모든 사람, 너희들 모든 사람들은 must expect예요. 견뎌야만 한다. 뭐 하기를? 아, 기대해야만 한다. 뭐 하기를? 견디기를 기대하는 거죠. 뭐를요? 많은 고통을요. 그죠? 자, 그리고 it is worthwhile인데 이거는 붙여도 말이 되죠. 예, 떼어도 이 같은 말입니다. 가치가 있는이죠. 뭐뭐 할 가치가 있는. 뭐뭐 할 가치가 있는. 자, 뭐할 가치가 있어요? It for to죠. 예, for you가 이제 이 to부 정사를 하는 의미상의 주어란 말이야. 그죠?
너가 질문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죠. 누구에게? 너 스스로에게죠. 간접 목적어. 뭐를요? 직접 목적어의 내용. 그죠? Whether you cannot put it to good use죠. 즉, 너가 put A to use 하면은 A를 사용하다죠. 그러니까 너가 그것은 뭐예요? 고통이죠. 고통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good use니까 좋게 사용할 수 없는지, 그쵸? 그렇지 않은지를 너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때 이 for는 in은 정도가 되겠죠. 왜냐하면이에요, 이게. 자, in은 고통이라는 것이 뭘 가지고 있어요? has a very great value죠. 아주 큰 가치가 있죠. 누구에게? to the mind예요. 마음에게? 마인드가 여러분 사람이란 뜻 있는 거 아시죠? 사람이란 뜻. 사람에게 매우 큰 가치가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야? 뒤에서 또 주격 관계대명사 저리 꾸며주죠. 바로 아는 사람이죠. 뭘 알아요? How to utilize it이에요. 이때 it은 또 고통이죠. 고통을 어떻게 utilize,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없는지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하나만 좀 정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사용하다라는 표현이 지금 여기도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아까 put to use도 사용하다고. 사용하다 표현을 한번 좀 적어 볼게요. use는 다 아시죠? 예, 요거 모르면은 간첩입니다. 아니, 간첩이라는 게 아니라, 아무튼 요거 모르면 안 돼요. use는. 사용하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예, make use of죠. 예. 그냥 한 단어로 유주해도 되는데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put something 하고서 to use가 있어요. 어떤 것을 사용에다가 두는 거니까 사용하다죠. 그쵸? 그리고 조금 어려운 표현 take advantage of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뭇을 이용하다의 뜻이죠. 약간 다른 의미긴 한데 exploit 아세요? exploit. 이거는 사용하는데 조금 부당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뉘앙스가 부당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착취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예, 네, 착취하다. 그래서 exploit까지 요 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용하다. 예,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을 이제 문학 애호가들은 아주 귀중하고 영속적인 무언가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죠? 그 고통을 잘 다룰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고통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그러한 유익과 가치를 준다는 거죠. 예, 뭐 평이한 쉬운 지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16번 지문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16번 지문 바로 이제 본문 보시면은 약간 철학적인 글인데.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그죠? 뭐예요? 베이퍼죠, 베이퍼. 증기예요, 증기. 그죠? 자, 그런데 증기는 증기인데 어떤 증기예요? That passes away죠. 자, pass away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라지다, 없어지다죠? 예. 사라지다, 없어지다예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증기와 같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pass away가요, 사라지다의 뜻도 있지만은, 여러분, 다이 아시죠? 다이. 이게 죽다죠? 죽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이렇게 그 높여서 말하는 방식이 바로 패스어웨이예요. 패스어웨이. 예. 자, 그런데 이 다이보다 조금 비격식. 그죠? 비격식이고 조금 은어 같은 느낌으로 죽다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이디엄 표현인데 킥더 버킷이 있습니다. 예, 요것도 죽다예요. 근데 다이보다는 좀 상스러운 표현이죠. 그리고 패스어웨이는 조금 이렇게 높임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다 할때 패스어웨이를 쓰지. 할아버지가 그냥 킥더 버킷 이렇게 말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패스어웨이가 조금 높임말 같은 느낌이에요. 자, 삶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증기와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뭐뭐 했던 대로죠. We are told니까 말하다가 아니라
PPP 수동태가 됐으니까 듣다죠. 우리가 들었던 대로다.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In holy orders죠. 그죠? 자, 이 오더가 뭐예요? 오더가. 홀리는 거룩한이죠. 오더가 계층이란 뜻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계층.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도회 성직자들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교단을 나타낼 때도 오더를 써요. 그러니까 거룩한 어떤 그 성직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 의해 그 거룩한 성직에 있는 자들이죠. 그죠?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들었듯이 정도가 되겠네요. 들었듯이 삶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증기와 같다는 거죠. 자, 한 사람이 외는 뭐 말 때죠? 어디에 있어요? Is in a fair way죠. 이게 순조로운 길에 있다예요. 한 사람이 순조로운 길에 있고 그리고 볼 때죠. 모든 삶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예, 이게 오형식 동사죠. 지각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죠. 모든 삶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어디 앞에? In front of him. 그 앞에 열려 있는 것을 볼 때. 그쵸?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seems 다음에 이 to에 걸리는 거예요. To himself는 가로 묶어주고 그는 스스로에게 이때 make는 이형식 동사로 되다입니다. 그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쵸?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아주 순항에 있고 순조로운 길에 있고 그리고 모든 삶이 내 앞에 열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 그는 스스로가 생각할 때 아주 세상에서 중요한 인물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의 말이 이게 울다요. 말이 히잉 하고 울다 있죠? 예, 그런 이제 동사입니다. 자, 누구에게? 그에게 울고 예. 그리고 트럼펫이 소리가 나죠. 트럼펫이 불려지고 그리고 이 여자애들이 창문으로부터 내다보죠. 뭐 할 때? 그 사람이 말 타고 들어올 때죠. 그죠? 말 타고 도시로 들어올 때, 그 마을로 들어올 때죠. 자, 누구 앞에? 비폴도 뭐뭐 앞에요. 그 히즈 컴패니죠. 컴패니는 사람들 모임을 말하는 거죠. 군대용으로는 이게 중대예요. 중대. 사람들 무리 앞에서 무언가를 타고서 말 같은 거 타고서 마을로 들어올 때, 그죠? 예, 소녀들이 막 창밖에서 바라보고 트럼펫이 막 울리고 말이 막 히히하고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그는 받게 됩니다. 뭐를 받아요? 많은 어슈어런스죠. 어슈어런스는 보증이라 보장이죠. 보증, 보장이고 그리고 이게 어떤 언질이나 확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언질, 확언. 그래서 신뢰와 트러스트, 그죠? 그리고 리가드가 관심이란 뜻도 있고요. 존경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과 존경의 언질 또는 확언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나 일단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이죠. 자, 그 다음 문장은 중요해서 제가 형광펜 해놓을게요. 여러분, if 가정법에서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가정법에서 if가 생략이 되면 도치가 일어납니다. 도치. 도치는 뭐예요? 동사 주어의 어순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문장은 원래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if가 써지고 he, were 이렇게 되고 뒷내용이 쭉 오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근데 if가 생략돼서 이 were와 he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문장은 가정법 과거 지금 문장이고 그리고 두 번째 if가요 조건만이 아니라 양보를 나타내는 양보절로도 양보절을 이끌기도 합니다. 양보절이라는 건 뭐예요? 비록 뭐뭐일지라도죠. 예, 그래서 요 문장은 양보절로 해석해야지 말이 돼요. 그가 용감할지라도죠. 누구만큼 에즈에즈 원급이죠? 헤라클레스죠. 헤라클레스만큼 그가 용감할지라도 또는 이 와이즈죠. 현명한 거죠. 누구만큼 솔로몬만큼 현명할지라도 그쵸? 그는 어떻게 돼요? He is
soon forgotten. 곧 잊혀집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if 한다면으로 해석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가 헤라클레스만큼 용감하다면 잊혀진다. 용감하면 잊혀지는 거. 이 말이 안 되잖아, 이건요. 그죠? 용감할지라도 죽으면, 일단 죽고 나면 잊혀진다. 이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if가 양보절을 이끄는 그러한 접속사이기도 합니다. if뿐만이 아니라 when도 마찬가지예요. when도, 그죠? 양보절을 이끌기도 하는데, 이거는 저 뒤에 가면은 아마 한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나올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when도 뭐뭐 할 때에 조차도 라는 양보절로 그렇게 쓰일 때가 있어요. 예, 한국에서는 이 영문법 책들 보면은 그렇게 가르치는 영문법 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원서 읽다 보면은 if랑 when이 그냥 뭐 종종, 그죠? 자주 양보절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이거를 그냥 if는 조건이고 무조건, 그리고 when은 항상 시간이고 뭐뭐 할 때고, 그렇게만 해석하면은 전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땐 이렇게 원서, 그죠? 명문들 이런 거를 통해서 영어를 귀납적으로 학습해 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영문법 전체에 대해서 연역적으로 한번 훑어둬야 돼요. 그런데 그 영문법 책도 얇은 거 말고요, 진짜 겁나 두꺼운 거 있죠. 예, 옛날에 막 고시 영문법, 요즘에는 뭐 편입 영문법 이런 것들 좋고요. 가장 좋은 것은 저는 사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영어 사전, 특별히 영영 사전 이런 거 보면은요, 제가 지금 말하는 용례 같은 거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when 같은 것도 사전 찾아보시고 if 같은 것도 사전 찾아보시면 거기에 아주 수많은 그러한 문법적인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사전을 자주 찾아보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17번 지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